자, 다음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패널을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김정숙 여사 모습 보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한도 초과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게 한도 초과일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구, 음식비, 그 다음에 애완견 사료 등등 이런 걸 모두 사비로 구입하겠다 얘기했었잖아요. 먼저 이 얘기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절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예, 미국 시기에요. 그러니까 오늘 동아일보의 그 문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기록의 기사를 보면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 깊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것도 여사가,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사용할 침대를 구입할 때 카드를 사용했는데 한도를 넘어서 결제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침대가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침대 뭐 많게는 거의 700만 원하고 그렇죠. 675만 원짜리였는데 아마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뭐 비싼 침대를 샀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몇백만 원 정도가 됐을 것 같고요. 아까 네. 싼 침대는 80만 원 정도이긴 했지만 그게 한도 초과가 나왔을 정도면 얼마나 한도가 작길, 예. 적길래라는 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도를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도 좀 적은 수준이 아니었겠나. 그러다 보니까 초과했지 않았을까 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원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원래는 더 컸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한 500 정도 되는데 김정숙 여사가 300으로 한도를 낮췄다고 합니다. 300이면 사실 이것저것 생활비 쓰고 나면 가구 살기가 좀 빠듯한 돈일 텐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그 카드사들 좋아져가지고요. 카드 쓰다가 한도가 차면 미리 이렇게 고지합니다. 당신 이제 남은 한도가 43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소비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뜨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돈이 벌써 90% 이상 쓰고 계시니 앞으로 좀 덜 썼으면 좋겠다. 물론 저건 김정숙 여사의 문자 메시지는 전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소비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김정숙 여사는 아마 그걸 좀 몰랐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200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도 뭐 침대값이 뭐 200만 원이 되면 그냥 훌쩍 넘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못 산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1,000원, 2,000원짜리 이런 물건들도 잘 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알뜰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옷도 보면요. 사실 그 정상회담 갈 때 입고 간 옷을 보면 같은 옷을 안에는 같은 옷을 입고 위에만 재킷만 바꿔서 입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모습을 보면 본인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발 때문에 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두, 것도 예. 구두도 오래 신은 구두를 그냥 신고 있었던 부분도 보고 그런 걸 보면 이게 뭐 쓰던 것을 계속 쓰고 또 본인이 청와대 들어와서도 본인이 쓰는 건 본인이 내겠다고 하는 그 자세 자체는 결국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평소에 그렇게 절약하는 생활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인권 변호사 하면서 얼마나 돈을 또 벌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풍족한 생활하기에는 좀 본인 입장에서도 절약하는 생활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것이 몸에 배어서 결국 이제 청와대 들어와서도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워낙 좀 알뜰하고 절약을 하면 부인 입장에서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좀 굉장히 소탈한 행보를 보여왔었는데 청와대를 이렇게 공개했을 때 눈에 띄는 게 원탁 테이블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원탁 테이블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자기 탁자는 제가 민정수 때 그런 취지로 사용했던 탁자인데 그동안 청와대에서 사용하지 않고 대관이 된 것을 다시 찾아내서 갖다 주었습니다. 네, 자기가 예전에 민정수석 시절에 쓰던 건데 청와대에서 안 쓰고 있길래 다시 갖고 나왔다. 네. 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시 꺼내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탁 테이블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철학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은데 원탁 테이블의 가장 큰 특징이 상석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네. 네모나 하면 보통 그 네모의 하나의 모서리 쪽에 이렇게 가장 연장자, 가장 아니면 권력자가 앉고 돌아앉는 구조인데 원탁 같은 경우는 누가 상석인지 아니면 누가 또 다른 저 권력에서 차이를 느끼기 힘든 좀 민주적인 그런 모양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호감이 있는 것 같고 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 뭐 회의 같은 걸 할 때를 보면 예전 같으면 대통령에게 들어오면 뭐 다들 일어서거나 뭐 인사를 하거나 예. 뭐 이렇다는데 요새는 들어와도 다 각자 자기를 하는 분위기랍니다. 어제 임종석 네. 비서실장 지각했어요. 네, 지각했죠. 네. 사실 뭐 그런 것들이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면이고 소탈한 면이고 과거에 없었던 좀 파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주목을 끄는 것 같은데 김종순 예사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그 대통령 이제 영분이 되고 나서 샀는지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온 다음에 샀는지 아니면 그 전에 주로 애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근처에 1,000원, 2,000원짜리 물건 파는 데가 있어요. 다 땡땡 뭐 있는데 거기를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거기 갔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 사기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거기까지 아마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저도 아는데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그렇죠. 그렇죠. 예, 사거리에 있는 걸 그렇죠. 저도 자주 3층짜리 네, 쓰고 있습니다. 예. 아마 잘 알고 계시는데 예. 아마 저 거기를 자주 오가시진 못할 것 같고요. 예전에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퇴임하시면 또 자주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대통령 영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다른 부분까지 김종수 여사의 손길이 좀 뻗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인물 바로 김정은과 리설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요. 싱가포르에서 왔어요 라고 돼 있습니다. 서 소장님, 이 싱가포르에서 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호화품, 사치품,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중국과 북한과의 그렇죠. 중국의 목줄을 쥐면 여기를 차단하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다 차단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말고도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많은 곳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 그 김정은이 사용한 사치품 상당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예. 북한 평양에 두 군데의 그러한 싱가포르 기업에서 면세점 비슷한 고급 이 상품점이죠. 그걸 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치품들을 취급하는 그런 현장을 발견을 했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네. 싱가포르에서 상당 부분 북한으로 저런 게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새롭게 이제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대북 제재에 구멍이 생기고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중국 정도만 막으면 러시아 정도만 차단하면 북한이 이제 고사 상태에 내어 몰려서 미사일 개발 이런 거 포기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물고가 있고 그 뭐 싱가포르에서 술도 사오고 뭐 스위스에서 뭐 스키용품도 들여오고 뭐 이래버리면 전방위적인 전세계적인 압박이 실효성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이게 군사적인 물품들 아니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갈 루트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싱가포르 회사의 그 기업들이 몇 군데가 상점을 북한에 열고 거기서 아마 주요 고급 물품들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싱가포르의 회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 먹은 거고 북한은 그걸 이용해서 본인이 필요한 물자들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들여오고 말레이시아는 나라를 통해 들어오는 건데 싱가포르가 사실은 비동맹회의 제3세계 국가들이 모인 회의의 회의체를 운영하는 주체예요. 거기에 북한도 회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사실 명확하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우리처럼 이런 자유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체제가 아니라 싱가포르는 다 열려있는 나라다 보니 그럴 수 있는 역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저 지금 송장도 말씀하셨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나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을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좀 돈줄을 막고 아니면 물자가 들어가는 걸 막아보아야 된다고 거기에 관심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부분에서 물꼬가 터진 거여서 이 부분도 이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동조해서 저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나 싱가포르를 통해서 북한으로 다른 물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단순히 고가 사치품만 얘기를 했지만 저 루트가 생기면 그 안에 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싱가포르,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 북한과 교역하는 부분들을 좀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좀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끌어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예.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제 어떤 사치품이 평양에 있는 면세점, 북한 면세점에서 팔리고 있는지 궁금해할 텐데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제 호화 상점은 먼저 지도부터 보니까요. 개선문, 김일성 광장, 만수대언덕 뭐 등등이 평양에 몰려 있는데 북새 상점이라는 곳과 보통강 류경 상점이라는 곳에서 면세품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명품들이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네, 박세윤 네. 소개해 주시죠.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상점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보면 세계적으로 비싼 그 고가의 명품들이 질비해 있고 술도 뭐 100만 원이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넘는 술들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시계도 정말 고가의 시계들이 진열이 돼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자, 이런 물품들을 북한 부유층들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뭉치로 들고 와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게요. 북한이 우리 체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북한이란 체제가
이 평양의 중심가에 살고 있는 당 간부를 중심한 고위층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김정은 정권에 반기를 되면 김정은도 사실은 정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뭔 것인가? 그 사람들도 사치품을 사고 싶은 욕망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치품들을 수입을 하는 거죠. 수입을 해서 김정일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측근한테 벤츠도 줬다, 뭐 롤렉스 시계도 줬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쓰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렇게 뭐 중간에 몇몇 중요 상점들의 저 물건을 이제 쭉 전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풀어주는 것 또 하나. 또 하나는 앞서 박수현 앵커가 잠시 말씀 얘기를 했지만, 이 평양에 있는 특권층들 나름대로 돈이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벌어드는 달러, 이것을 다시 북한 군부라든지 김정은이 손에 넣기 위해서는 물건을 통해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다목적 용도로 저 사치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아니 뭐 저까지 사치품 뭐 막는다고 들어 흘러간다고 해서 뭔 문제가 있겠어라고 하지만, 김정은에게는 통치 기반을 구축하기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외국에서도 100달러 지폐가 우리나라 따지면 12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거 선뜻 지폐로 내면, 카드가 아닌 지폐로 내면 이렇게 들어보고 이게 가짜인지 진폐인지 유폐인지를 감별할 정도로 쉽지 않은 그 달러가 100달러 지폐잖아요. 그게 그걸 뭉치째로 들고 와서 평양의 부유층들이 그걸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 사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 특권층이고요. 네.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하나의 자신의 통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치품을 주거나 달러를 주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제가 2008년에 평양을 5박 6일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깜짝 놀란 게, 저희 버스 한 대에 일종의 이제 보안요원이라고 할까요? 그 북한에 3명씩 타서 이렇게 감시를 했거든요. 근데 제 옆에도 이제 가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쓰는 핸드폰이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2008년이면 지금부터 한 9년 전인데. 9년 전이잖아요. 제가 그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이니까 훨씬 좋은 핸드폰을 신형을. 아예 그러면서 네. 일단 뭐 자세도 완전히 보니까 당 간부 자세고 이 남한에서 발행되는 매체가 일간인지 주간인지 이런 것까지도 알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서 살고 있는 그 소수의 어떤 특권층들은 정말 그 상당한 어떤 혜택을 또 받고 있구나. 네. 그것이 또 북한 체제를 집행하는 하나의 또 기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이제 탈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난을 이유로 탈북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위에 최상위층들은 저렇게 호화호식하면서 또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러면서 계속 국제사회에 압박하고 메시지만 좀 던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저 지도부의 모습, 저렇게 되면 나중에 큰 소요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세뇌 교육을 어디서부터 받다 보니까 저 부분을 얼마나 많이 인지하고 있을까가 좀 궁금하긴 해요. 물론 이제 매체가 요즘 한국 매체들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러다 보면 일정 부분 바뀔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의식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나서서 한들 나는 피해만 당하고 총살당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면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고서 누군가가 저걸 주도해서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될 텐데, 그 시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아까 김태우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돈과 명품으로 입을 막아놓고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정권이 얼마나 나쁜 정권인가. 사실 외국에 나가서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돈 번 거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실제 가져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이설주가 저렇게 명품으로 휘두르고 자기 아들들은 뭐 고급 명품 분유 먹이고 예. 애들은 먹을 음식도 없어서 죽어간 애들도 많은 북한의 땅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정권이 정말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북한 정부 자체적으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국제사회나 우리나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통일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같은 저 면세점, 고급 면세점은 평양 소수에만 있고요. 네. 그 삼지연공항 이런 데는 우리 70년대 공중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순안공항의 면세점도 우리 저런 화려한 면세점과 거리가 멀어요. 예. 아주 한 70년대 우리 수준 생각하면 뭐 될 겁니다. 네. 알뜰한 김정수 여사부터 낭비벽에 심한 이설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